참기름입니다. 아. 이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이제 리그란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이 있죠. 이게 이제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또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또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또 육류의 콜레스테롤이 몸에 들어와서 쌓이는 것을 방해해서 몸에서 배출해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육류를 드실 때 참기름을 드시면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또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고기와 참기름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죠. 어떻게 먹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 소고기랑 참기름을 정말 궁합을 좋게 해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네. 오늘은 채소도, 향이 좋은 채소도 듬뿍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좀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 부위를 사용을 하시는데 네. 일단 여기 이제 소금 후추 좀 간을 해주시고요. 네. 살살살 소금 후추 간해주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깻잎. 이건 뭐 맛이 네. 없을래요? 없을 수 없죠. 맞아, 맞아요. 쪽파 같은 경우에는 줄기 부분이나 잎사귀 부분 식감이 다르니까요. 네. 이렇게 교대로 교차를 해가지고. 아, 소고기하고 쪽파는 네. 정말 환상의 궁합입니다. 그렇죠. 예. 보기만 해도 식감이 네.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오, 식감.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말아가지고. 오, 선생님. 흐뭇합니다. 네. 드실 때 잘라 드셔도 되고 네. 구울 때 이렇게 좀 작게 잘라가지고 미리 잘라서 네. 네. 아 이거 안을 하나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아우 예. 오, 소고기가 쪽파와 깻잎을 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우실 때요. 오므린 부분 있죠. 네네. 요 부분이 밑에 오도록. 아. 먼저 아까 접착하는. 네. 아. 이렇게 해서 먼저 익혀주시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지금 어떤 기름에 구우시는 거예요? 참기름? 지금은 식용유를. 식용유로? 살짝 아, 그럼 역시 구우고요. 참기름도 네. 신의 한 수가 있네요. 네. 구워주시고요. 예. 근데 교수님 조금 곤란한 게 개수가 4개네요. 네네네네. 가위바위보요? 아, 굉장히 애매한 개수네요. 이게. 지금 참기름을 제가 아, 지금. 예, 중간부터 부었거든요. 네, 왜 그러죠? 예, 사실 이제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발연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넣게 되면 또는 이제 중간부터 넣게 되면은 거품이 많이 생기고 네. 까맣게 타서 오히려 조리를 했을 때 좀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발암물질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발연점이 들기름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아, 네, 냄새 진짜. 이렇게. 야, 향이 진짜 좋네요. 여기 이제 양념장을 곁들이셔야 돼요. 네, 양념장을 곁들여요. 네, 양념장에는 오늘 제가 이제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서 미리 준비를 해놨고 네. 여기에 간장이랑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네네네. 식초 넣어주시고 또 단맛 살짝 주기 위해서 꿀이라든지 또 올리고당 같은 걸 조금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네. 찍어 드시는 이제 막간장이. 아, 여기 찍어 먹는 거예요. 그냥 네. 먹어도 맛있어 보이는데. 네. 자, 요 따뜻한 거는 네 분만 시식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맛 표현을 잘한 네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고기의 풍미와 네. 이 안에 있는 그 파의 식감이 네. 어우러지는데 오. 교향곡을 듣는 듯한 교향곡 입안에서 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 와 쫙 베토벤 아. 좀 약합니까? 예 뭐. 쇼팽의 연주곡이 아 쇼팽의 연주곡이 팍 떠오르면서 박연결에서 통과 자 하나 예 자 또 한번 드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베토벤이 쇼팽보다 못한 게 뭐예요? 자 서동주 선생님 와 들판에서 쪽파를 빼서 이렇게 연주를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어떻게 해봐요? 지금 이 순간. 통과! 야! 야, 힘들었네. 야.